군인의 할머니는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할머니, 쉬엄쉬엄 하세요. 청소를 하던 할머니는 달력을 발견하고 추억에 빠져들어 가시네요. 우리도 같이 한번 가볼까요? 햇살 가득한 주말, 오늘도 세문한 가족은 스탬프를 찍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둘러 도니야! 늦겠다, 늦겠어! 하지만 친절한 간호사는 한 명 한 명 건강 체크를 하느라 오늘도 도장만 찍어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도니야, 조금만 참아. 이제 스탬프를 완성하고 달고나를 만들고 있네요. 아, 이런! 도니는 스탬프를 하나 빠뜨렸나봐요. 도니야, 인생은 실전이야. 다시 갔다와! 우리 마을의 마스코트 MC 민지가 오늘도 열심히 도니몬 마을을 알리고 있네요. 오늘도 MC 민지의 도슨트를 듣는 사람들에게 오목이나 하자는 이용환 아저씨.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관람객을 잡는 데 성공한 이용원 아저씨. MC 민지는 오늘도 화가 납니다. 세문한 가족이 무더위에 녹초가 되어버렸네요. 어서 빨리 이 더위를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무더위를 이겨낼 방법을 찾았나봐요. 세문한 가족들은 이번 여름도 각자만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냅니다. 오늘도 불의상은 라떼는 말이야 를 시전하며 그때 그 시절 이야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벌써 1년째 같은 이야기를 듣는 세문한 가족은 지겹기만 하네요. 아이고, 불의상 아저씨가 삐졌네요. 어서 달래주세요. 맘씨 좋은 불의상은 금세 또 마음 풀렸나 봅니다. 역시 사이좋은 세문한 가족이네요. 할머니께서 지난 추억이 떠올라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세문한 가족들이 할머니를 찾아왔네요. 올해는 여러분도 세문한 가족이 살아가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서 추억을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